오늘 셀럽은 말했지. 첫 번째 셀럽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지난 4월에 트위터에 남긴 이야기인데요. Maybe even an option to pay in Dutch. 도치코인도 결제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면서 트위터 운영에 대해서 도치코인이 개입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전문가의 발언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간밤에 베런스에서 글로벌 블로그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투기꾼들은 트위터 딜로 도치코인을 구매하게 됐고 일론의 계획이 진짜 성공적이라면 도치코인은 to be given more utility, 소셜미디어에서 유용성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치코인은 간밤에 20%가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도치코인의 흐름은 어떨지 김성규 소장님께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뭐 트위터 오늘 이슈가 가장 되는 부분이 트위터와 관련된 일론 머스크 이야기였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소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결국에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와 연동이 되면서 뭔가 명확하진 않지만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도치코인이 바로 반응하는 모습인데 이건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일단 테슬라를 도치코인으로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이제 나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지금 현재 그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 상당히 진심이라는 거는 상당히 그동안 여러 가지 네. 그 행보로 봤을 많이 때 느꼈죠. 많이 느꼈을 겁니다. 네. 다른 분들께서 특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존에 그 달러로 움직이는 연준이라든가 여러 금융권에서는 굉장히 이를 좀 위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위터를 비상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더욱더 그 말을 이런 그 언론을 활성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 사실은 증권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이 트위터가 비상장이 되면은 제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면 얘가 이제 더 이거를 가지고서는 더욱더 암호화폐를 가지고서 뭔가 그 다른 걸 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게 그쵸. 커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기서 스피킬 이제 투기꾼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사실은 이 머스크가 거의 그 투기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이게 그 이전에도 비트코인 가지고서 할까 말까 그러고 테슬라를 우리가 결제를 해주겠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안 다시 한다 그랬다가 네.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장을 굉장히 교란을 시켰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지코인도 역시 그런 부작용이 상당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법망을 피해가면서 미국의 규제를 피해가면서 일론 머스크가 뭔가 계속 플레이를 할 것 같은데 이걸 또 앞으로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거기에 저희가 또 편승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발 좀 물러서서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트위터를 이용할지 결국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와 연관되어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최용 캐스터. 네, 간밤에 JP모건 측에서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210달러 선에서 205달러 선까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측에서 현지 시간 4월 25일 투자 메모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는 아이폰의 판매량이 disappoint investors, 컨센서스를 밑돌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다음 코멘트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애플은 작년 480억 달러의 매출과는 달리 이번 분기엔 450억 달러 미만의 매출을 보고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에서도 애플과 관련돼서 상장된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애플은 현지 시간 목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주가 흐름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애플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컨센서스라든지 판매량에 대한 예측 이런 관련된 기사나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올 애플 실적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저는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예상을 깨고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네. 있고 아마 이제 다음 분기부터는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팍스콘이나 이제 렉셔 같은 이 조립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시금 공장이 지금 락다운이 되거나 이런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선 그 조립 생산 물량을 그만큼 공급하지 못한 게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는 네. 그 원자재보다도 이제 더 공급망의 문제가 앞으로 더 크게
동시에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그 더 큰 그 판매 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아이폰 관련주들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있으면은 여기는 물론 어느 정도는 좀 그 이 그래도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기 이 애플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물량을 입도 선매로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네. 물량을 기본적으로 받은 상태에서 이게 줄어드는 건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단지 우리가 얼마나 납기를 맞춰주느냐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플의 실적 이번 주에 발표되면은 저희가 또 체크해드리고 김성경 수장과 함께 더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투자 전략가입니다. 마이클 윌슨이 현지 시간 4월 25일 투자 메모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S&P 500 지수는 looks ready to join the bear market. 이제 베어 마켓에 진입한 듯 합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S&P 500 지수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빠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주식을 전부 매도하라라는 의견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다음 의견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large cap pharma and biotech stocks, 대형 제약주와 생명공학주가 역사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모크, 그리고 일라이 릴리, 화이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배당금이 높고 여기에 더불어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투자 의견의 이유였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김성규 소장님께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마이클 윌슨 전략가의 이야기를 체크해 볼 텐데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좀 베어마켓에 진입한 것 같다. 오늘은 뭐 일단은 하락을 멈추긴 했지만 전반적인 시장 전망을 알려줬고 이런 상황에서 헬스케어, 파마나 바이오테크 쪽을 보자라는 의견을 줬네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굉장히 나쁘진 않은 자리인 것 같고요. 네. 파마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그 S&P 500이 아까도 보셨지만은 거의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금 한 번 더 하락 파동을 만들 그런 확률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베어 마켓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건 지금 맞는 것 같고 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일단 거의 그 바닥에 바닥권이 지금 와 있거든요. 그렇네요. 지금 찍고서는 반등을 하긴 했지만은 이미 이 추세로 봤을 때는 이미 꺾여가지고 당장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제약바이오 쪽으로 해가지고서 본다라는 건데 일단은 재밌는 것이 파이자라든가 아니면 길리아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아직까지 좋지 않은 상황인데 네. 재밌는 건 머크가 이제 반등해서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것도 그 제약바이오마다 각각 올라가는 타이밍이 각각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맞춰가지고서 좀 보고 진행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미국계에서 헬스케어나 파마 바이오텍 쪽의 상황을 좀 보자. 뭐 머크가 일단은 반등의 신호를 보여주긴 했는데 과연 다른 종목들까지 그렇게 이 파마와 바이오테크 쪽에 온기가 퍼질지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왓츠업 그리고 셀러번 마레치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뉴욕 증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